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월이 되면 당년 모든 관심이 크리스마스에 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거나 모든 관심의 초점에 예수님에 가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대신 산타나 아니면 어떤 행사나 파티나 놀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에다가 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변화하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모든 관심을 돌려 또 다른 죄악 속으로 영혼을 끌어가기 위하여 타락의 문화로 성탄절을 도배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시 정신을 차려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만 될 줄 압니다.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관심을 쓰고 생각해야 될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고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바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언대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 죽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데 감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그리스도로 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도 많은 이단자들이 일어나 우상을 만들어 빚어 세워놓고 이 우상이 그리스도라 말하며 그 앞에 절하기를 강요했고 어리석은 영혼들은 그 속임에 빠져서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도울 힘이 없는 우상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산과 바위들이 많은데 군데군데 바위 틈새에서 물이 나오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새 물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다가 우상을 많이 세워놓고 그게 절하게 만들고 이 우상이 당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그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여러 종류의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비스무리한데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짤막이 간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너 그걸 알게 됐어? 어떻게 내가 그냥 박해주의자인 예수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그걸 지적으로 배우고 인지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걸 믿느냐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어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조금 전 일부 예배에
잘 모르는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자기는 서울에 사는데 50일이 기적 동안에 몇 분 서울에서 다녀갔는데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이 지금 아마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이 그 조울증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해서 자꾸 오늘 데리고 왔는데 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이가 떨더니 그냥 도망을 가버리더란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기도해서 데리고 왔더니 못 데려오는데 다시 이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뭐가 과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내 아들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조울증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삶을 어둠 속에 빠져서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라고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하며 그 어둠 속에 그 가슴 속에 숨겨진 그 짙은 어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슬픔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사탄의 노예에 대해 비틀거리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짓눌린 자가 해방받을 수가 있고 저주의 사슬에 묶여 가난과 절망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며 사슴처럼 뛰는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네들의 삶,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를 논리적으로만 들었지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 믿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지식과 논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휘청거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그리고 어둠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지금도 끝없이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온 세상 다 일어나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하게 듣지 마시고 이거는 다 증명되는 일들인데 마귀는 사탄 귀신 뭐 통칭합시다. 마귀는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붙들려 교회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귀의 앞제비가 되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드며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누구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휘청거리다가도 살아나는 사람은 누군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이 된 사람은 마귀가 하는 짓은 첫째로 진리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에 흠집을 냅니다. 예수가 어디 살아있어? 뭐 부활을 했어? 성령이 어디 계셔? 능력이 어디 계셔? 다짜가야? 거짓말이야? 뭐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시키고 특별히 이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 즉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인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리더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헌담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판단할 짐 막 붙이고 막 사이까지 막 헌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존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쓰임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러다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거나 끝까지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야. 교만한 사람들. 저는요 지난 금요일에 한 분의 마귀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탄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번씩 내가 자기 정신이 돌아오곤 돌아오고 이러는데 할 때 이러더라고. 목사님 저를 버리지 말아라고. 저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제발 좀 빼내달라고. 자기도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결국은 빼냈어요. 빼내고 빼내는 과정에서는 마귀 새끼는 끝까지 반말이야. 진짜 기분 나빠. 야 기분 참 니가 막 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눈이 벌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좋다 한번 해보자고 빼냈지. 빼냈더니 어제는요 그제는 날 보고 막 그러더니 어제는 막 길거리 가다가 나를 보더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목사님 좀 웃으세요. 제가 미워지거든 그놈을 의심하세요. 아멘 합시다. 그놈을 의심해야 돼요. 마귀는요 목사를 목사가 싫어지게 만들어요. 고백하더라 목사님 너무 싫다고. 그런데 그놈을 빼냈더니 좋아가지고 미치겠네. 내가 그만해 그랬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의 노예로 두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그 어떤 어둠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로 왕입니다. 왕들을 기름 부었어요.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스승이야라 하지 않고 주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시여. 신앙의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왜 자유가 없는데 왜 교회에 와서 왜 큰 기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을 향하여 주권을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스며들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덮으며 그 어떤 어둠도 가슴 속에 자리매김할 수 없고 밝음과 행복과 희망만이 내 가슴을 채우려 하면은 채우리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나는 나야 하며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선을 다 끊었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이까짓만 하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시려면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순복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백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권 이양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거지로 아니면 나그네로 아니면 내 친구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빛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참 서글퍼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목사님들과의 대화도 좀 서글플 때도 많고 성도님들과의 대화에도 서글픔이 많은 것은 그리고 저는 성격이 들어봐서 그런 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나는요 솔직히 아부하고 이게 아닌 거 어둠인 줄 알면서도 눈 감고 그리고 저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참아야지 하고 어둠을 외면하는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죽고 있음을 목사님들도 아시고 성도들도 다 알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성도들을 봤다고. 근데 자기가 죽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대요. 죽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왜 그 교회 다니느냐고. 체면 때문에 다닌다는 거예요. 대묻고 싶습니다. 체면이 영혼을 살립니까? 체면이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십니까? 우리 살기 위하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살기 위하여. 어둠은 어둠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돼요. 마귀는 마귀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앞에 딱 굴복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 못 만나요. 나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일주일에 한 번은 딱 가고 11주도 기분 좋으면 내고 안 좋으면 안 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신방은 다른 사람이 나세요. 나 안 건드려도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알잖아요. 모태 하는 거.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모태 신앙이 진짜 많다. 이게 많은데 딱 언니, 교회를 왔다니 갔다니 해. 나는 요 초신인가 같더니 3대째 지금 예수님을 있는데 그런데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쁘고 그래서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그래서 딱 찔러버리지 모태는 원래 못해요. 그래 버려. 그래. 자기도 알아. 깔깔깔 웃어. 그런데 이런 봐봐요. 정말 우리 그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 있잖아.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들어올 방은 없고 오직 내가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어둠 속에 있어도 슬픔 속에 있어도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은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이 아사셀 어린 양, 여러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직분, 기름 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로 황제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며 죽이곤 했지만 그 네로뿐만 아니고 봐봐요. 석가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 공자도 그렇고 뭐 그들이 직접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공산주의도요. 공산주의 이념에 빠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도 하나의 사상인데 그것도 공산주의가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해서 손가락 빨아 죽어가면서도 말이야. 여러분 속지 말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만이 메시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 여행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아담으로부터 지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라. 그래야면 너 살게 될 거야 하며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두 사람은 있다?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은 행위의 언약으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더라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후에 그렇게 죄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며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떨쳐내려고 금식도 해보고 금욕도 해보고 그리고 자학도 해보고 수 없는 짓을 다 해보아도 내 인간 속에 심겨져 있는 심플 네이처 하는 죄성,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여 결혼했잖아. 헤어지기 싫어 결혼했잖아. 그런데 왜 결혼하는 그날이 울까? 어제도요 제가 주례하는데 내 울리지 않았어요. 신랑도 울고 신부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며느리도 다 울어. 왜 그런지 아시면 그들은 압니다. 좋은 날은 갔다고. 여러분, 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은 다 죄가 있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안 돼. 행위는 그래서 봐봐요.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인간은 의 앞에 전적 무능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바울이 로마 7장에 이러잖아. 내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the other person, 나는 다른 인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착하고 아름답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 오라 공고한 사람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존 칼빈은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신비로운 탄생,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에요. 뭐라고? 여러분이 철없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전적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도 죄인이기에 구원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를 알지 못했는데 배불러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지금의 교리적으로 설명되어 마리아에게 뱃속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애써 믿지만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자들 중에 여러분이 어디 외국에 가서 한 5년 만에 와서 갔다 왔더니 자기 아내가 한 살 먹는 아들을 낳고 있어. 나왔는데 아기가 딱 있어. 이거 어떻게 뻥 나자빠졌어. 그 아내가 여보 나도 몰라. 그냥 교회 갔다 와 그 기도했더니 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막 쓰들여가고 막 떡궁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가 막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천사가 탁 나 종서야 믿어라. 네 안에 잉태된 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믿을까 안 믿을까? 어머나 내가 신경을 많이 썼더니 헛것을 듣는구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시켜 그 아이를 천일을 통하여 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휘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잉태.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신비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행위 언약을 파괴시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은혜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시고 그 은혜의 언약의 체결에 따른 이행하시는 과정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너 지켜봐라 행위 언약을 줬더니 아무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여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니까 인간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고 그 죽으심을 믿을 때 무조건적으로 죄 용서함 받아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하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장 8절에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준 선물이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착하거나 충성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여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럴싸하지만 그 마귀의 논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시간 관계상 53장 5절부터 봅니다. 그가 찔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했다? 나음을 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야. 오늘 이 사실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예언되어진 대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하는 죄 가지고 끄집어 드려요.
그런데 마귀가 이건 임상 실험이 된 거야. 제가 엊그제도 그거 사용했어요. 예수의 보혈로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보혈 했더니 보혈만 하지 마 이래요. 보혈만 하지 마 싫어 그런 거야. 왜냐? 예수의 보혈이 오면 마귀가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사라져버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지.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는 거죠. 왜냐?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완전히 도말하셨어.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박해주의자는 될 수는 있으나 구세주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세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빵을 던져주는 것이거나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굴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크게 영생의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는 것, 몇십 년 동안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부르면 얼마나 배부르고 배고프면 얼마나 배고파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위하여 오늘 땀을 흘리는 거지 찰나를 얻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야. 야, 근데 희한해요. 교회를 나오면서 부활을 안 믿어. 근데 지금 내가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활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한국 교회 안에 부활을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제가요 미국 가서 미국의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당신 진짜 부활을 믿냐고. 한국 목사님 같으면 안 믿어도 내가 목사니까 믿지 이러겠지. 그런데 딱 했더니 글쎄 이런 거야. 사실 내가 잘 못 믿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수없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목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비알량거리고 마귀 편에 서서 그걸 뒤집으시고 똥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며 고깃값이 떠들며 살다가 배부름 때문에 주님 안 믿고 지옥 갔어. 나사로는 가나야에 있던 그 부자가 던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주스 먹으며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았기에 천국 갔어.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국을 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보고 아브라함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이 타는 혀에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갈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땅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내가 지옥에 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땅에서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 설교해도 못 믿는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들어와 여러분 불신을 깨고 주님이 믿어지기를 원하며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에서 우리 상급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믿어진다면 설렁설렁 교회 못 다니지. 어?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교회 못 다니지. 믿음에 경주하게 되어져 있고 충성하게 되어져 있고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제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을 이끌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의 증명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사와 표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낼 때 증명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내 이성과 지성으로 주님을 믿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